이 가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패스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호흡이 좋다라는 거죠. 안정된 호흡. 왼쪽, 왼쪽을 맞습니다. 광로형, 광로형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좋은 수비. 네. 아직 공이 살아있나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박스 안쪽! 골! 박주영! 박주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박주영이 이번 대회 결국에는 결승전 경기에서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제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박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상대 쪽으로 향했던 동료 선수를 바라봤던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정민영 선수의 패스였거든요. 정민영이 광로영을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심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네, 저는 광로영 선수의 이 투지, 공에 대한 집념도 칭찬하고 싶네요. 네. 끝까지 따라가서 같은 팀 박주영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박주영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래서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반 13분 세종고려대가 1-0 앞서 나갑니다. 드디어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1-0으로 뒤지고 있는 울산과학대 오른쪽 김가연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빨라요. 김가연 오른발 크로스 광로영 뒤쪽 튀었고요. 여기서 정민영 오른발 슛. 아, 몸으로 막아냅니다. 수비 6탄방어 다시 광로영.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광로영. 네, 지금은 울산과학대의 비수를 꽂는 두 번째,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득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대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운영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로영 선수와 김서현 선수 굉장히 큰 하트를 이 카메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막아냈고 여기에서 김유리 선수까지 태클을 하면서 막아냈는데 아, 뒤쪽에 있던 광로영을 놓쳤어요. 완벽한 위치 선정 광로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라인을 맞추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측면에 있던 선수를 봐야겠지만 지금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광로영 선수 가장 필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팀의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울산과학대도 득점이 필요했고 고려대 역시 도망가는 득점이 필요했는데 결국엔 계정 앞쪽으로 연결. 가운데 김가연을 받고요. 김가연. 오, 좋아요. 연결했습니다. 이대단 지다리 오른발 슛. 들어갔어. 이대단 지다리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도 역시 교체로 출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대단 진아리 선수입니다. 세종 고려대 슈퍼서브.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대학부의 제왕 세종 고려대 올해 열린 세계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오늘도 역시 세종 고려대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가연 선수가 이대단 진아리 선수에게 양보를 했어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이대단 지나리를 보고서 그대로 찔러 넣었거든요. 네, 완전히 후반전에 살아난 김가연이 이대단 지나리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 두 선수가 정말 좋아하네요. 이 골은 세종고려대 우승의 축포로 보면 됩니다.